아이고. 어머, 공항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갔다 올게요. 갑시다. 자, 여러분, 공항에 들어왔고요. 이제 체크인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애틀이요. 자리 통로 하나 나와서 통로 드릴게요. 네. 통로? 자, 여러분, 탑승권 받았습니다. 탑승구로 가고 있는 중이고, 야, 잭시믹스가 여기 공항에도 있네요. 다음에 저희 스케일즈도 공항에 진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디 좀 앉아있을 때 가서 좀 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 기다리면서 편집을 좀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영어로는 It just feels right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 맞는 것 같다 느낄 때, 지금 약간 그런 순간이거든요? It just feels right.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뭔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겪어왔던 일이었다 라고 뭔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생활했던 것도 그렇고, 운동을 좋아해서 보디빌딩 대회 나갔던 것도 그렇고, 의류에 관심이 생겨서 의류를 만들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저것 막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이 단계를 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뭐가 기다릴지는 저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솔직히. 진짜 돈도 많이 없고 많이 쪼들리면서 할 것 같고, 뭐 무시당한 일도 많을 거고, 외국인들한테 제가 체격이 큰 편이 아니니까 운동을 했어도, 하지만 그런 것들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일단 기대가 된다. 앞으로 인생이 갑니다. 했고요. 10시간 비행이었는데 계속 조그만 에코노미 속에 앉아있으니까 골반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생각보다 금방 갔고,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시간은 잤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금방 시차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은 12시고 이제 형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화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수화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10명이 보이는데 제가 화물 두 개를 보였는데 그 중에 가장 조그만 게 왔고, 이제 큰 게 와야 되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 기다리시던 분들도 거의 다 자기 화물 가지고 나가셨거든요. 지금 불길한 기분이 드는데 설마 이걸 다른 사람이 가져갔거나 그런 게 아닌지 슬슬 불안해집니다. 제 가방에 그 손잡이에 갈색 카드 지갑처럼 그런 게 담겨 있는데 그걸 찾으면 돼요. 어, 찾았다. 아, 말하니까 나오네. 어우, 뭐. 이제 형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국 신사하러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입국 신사를 폐쇄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네? 난 어디 가둬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꼬투리 잡히면 그럼. 아, 꼬투리 잡히면 끌고 가가지고. 왔습니다. 와, 어, 근데 춥다. 왜 이렇게 추워? 여긴 여름 아니라니까? 어, 너무 추운데? 큰일 났네? 괜찮아, 바람막이 있어. 여러분들, 여기 겁나 춥습니다. 가을이에요, 아직. 큰 차가 근데 많이 보이긴 한다, 확실히. 그지? 큰 차가 많네. 픽업트럭에 다 SUV가 많지. 픽업트럭이 진짜 커. 픽업트럭 저런 거 말한 거지? 지금 앞에 있는 저거. 스바루. 아닌가? 수즈키. 수즈키, 수즈키. 엄청 싸네. 지금 알비스라는 햄버거집을 봤는데 저기 있는 햄버거에 양상추 막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그냥 로스트 비프 슬라이스 엄청 들어가 있더라고요. 약간 프로틴 버거 같은 느낌이에요. 먹을 순 없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지금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우버를 지금 타고 왔는데 우버가 30분에 $70다 거의 10만 원 가격으로 지금 왔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근데 저게 차가 커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우버 가격이.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 그치 그치. 아무튼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지. 그냥 일할 때 여기서 이러면 되는데? 아 그래도 돼? 와이파이 되고? 와 미쳤는데? 형 진짜 대박인데? 와 잠깐만. 와 뭐야? 들어오자마자 바벨이. 오 야! 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가끔씩 이러거든. 아 좀 아프지? 나 정통으로 왔어. 아우. 아 이게 바벨이. 나도 가끔씩 이래. 바벨이 반겨주네. 여기 제대로 찍힌 거 같거든. 어, 야, 피나는 건 아니겠지? 피나? 아니. 안 나. 아, 이거 고정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라라라라라. 에이. 겁나 넓은데? 와, 괜찮다. 근데 이 방이 뚫려 있네, 신기하게. 그렇지. 그런 곳으로 침실. 어. 좀 치워놔. 좀 치우는 공간에 넣을 거야. 아, 그렇지. 와, 신기하게 생겼다. 이건 왜 있는 거야? 아 원래는 방음부스처럼 해놓고 싶었는데. 아 여기서 노래 부르거나. 여기 뭐야? 아 화장실. 오 뭐 욕조도 있네? 욕조 있긴. 아 빨래 여기서 하고. 빨래.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여기 딱 보는데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파트에 시설 중에 하나다. 여기도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아직 춥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아 그래? 진짜로. 아 진짜 꿈꾸는 것 같아. 비쌀만 하다. 와 비디오 컨퍼런스 룸. 오 여기도 한번 봐야 돼? 와 당구 칠 수 있고. 여기 다 쓸 수 있는 거야? 미쳤던데? 의외로 쓰레기 별로 없다는 거. 삐까번쩍한데 사람이 많이 안 쓰는 거야. 자 저희 형의 에마 소울입니다. 소울. 아 생각보다 소울이 엄청 크네요. Locate Costco. 좋다 진짜. 자 여러분 지금 장 보러 가는 길에 헬스장을 하나 찾아왔는데. 와 창고형 헬스장인데 엄청 큽니다. 유니크한 헬스장 가고 싶기 때문에 이번 여행하면서 좀 이렇게 탐방할 헬스장은 퍼블릭 헬스장 말고 좀 유니크한 헬스장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코스코. 오 거기다. 저런 것도 많나? 파운드당 11달러? 12불? 어. 아 이거 비싸네. 야, 닭가슴살 한번 들어봐야겠다. 치킨 브레스트. 샌들로그인 거 치킨 브레스트? 어, 치오. 파운드당. 오, 파운드당. 3불. 3불? 7불. 이 정도면 딱 한국 가격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킬로야? 5킬로면. 5킬로 이거 하나만 사도 되겠다. 이거 한 일주일 먹겠는데? 두 개를 살까? 두 개. 페스토리랑. 어, 단백질밖에 없어? 아, 스킨 이런 걸 다 드러내가지고. 그러네, 스킨 본네, 스킨넷. 딱 한국에서 파는 닭가슴살 느낌이네. 이런 거 먹어도 되지 않나? 어, 난 안 돼. 이런 거 많았고. 근데 이런 게 좀 저렴해. 이거 하나에 한 5불도 안 돼. 5불밖에 안 해. 이게 목살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잘라놔가지고. 아, 싸네. 엄청 싸네. 싸. 괜찮아. 닭가슴살이랑 똑같네 가격이? 그렇지. 아 이거 다 목살이야? 어 목살이야. 숄더라고 돼 있는 게 목살. 뭐야 더 싸네? 근데 할인하네. 아니 미쳤다. 이거 몇 킬로야? 42사이즈 1.2kg야 1.2kg에 12,000원 13,000원. 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불포화 지방 산으로 지방으로 이걸 먹겠습니다. 아 거의 2kg네. 2kg에 $11.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맛있지? 개맛있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리얼이 있었거든요 방금. 보시면은 또 여기 또 프로틴바 코너가 있습니다. 프로틴바가 겁나 많아요 그냥. 오 익숙한 커플랜드의 프로틴바도 있고요. 자 여러분 저녁 먹으러 왔고 오늘 저녁은 치폴레 왔고 약간 샐러드 위에 밥이 얹어진 그런 느낌? 덮밥도 아니고 샐러드도 아닌 그런 곳입니다. 땡큐. 예, I would like to get a bowl too. For you, yeah. Brown rice, pinto beans, and chicken. 다음에 and everything. Yeah. 너무 많이 했나?
수고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뭐 이런 야채도 있고 밥도 있고 이게 닭가슴살이 아닌 것 같아. 아 닭가슴살 아니겠다. 그냥 치킨이니까 이게 바베큐에 그릴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 약간 불맛이 좀 나기도 하거든요. 엄청 그치? 맛있습니다. 어 약간 그냥 그 닭가슴살 맛이 아니야. 돼지고기 같은 맛이야. 아 주문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네, 주문할 때 좀 힘들어. 아 좀 어색하다 아직. 치폴레 진짜 여러분 대박입니다. 지금 입에 그 영혼이 아직 남아있어요. 진짜 맛있다. 치폴레 진짜 한국에 오면 제가 봤을 때 대성공 할 것 같거든요. 서브웨이처럼 막 지점마다 프랜차이즈 생기고. 근데 왜 안 들어올까. 뭔가 있을 것 같아. 규제를 한다거나. 그렇지. 치폴레 측에서.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9시 50분이고 이제 저녁을 한 개 더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야 이거 보시죠. 코스트코에서 산 우둔살입니다. 요게 1파운드에 7달러인데 얼마야 그러면? 7달러면 1.3 9,000원. 9,000원이니까 키로에 100g에 1,800원 정도 되네요. 막 엄청 싼 것 같진 않지만 그 소고기 치고 1,8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오븐에 구워보겠습니다. 와 진짜 잘 잘린다. 오. 이거 완전 통치네? 알갱이가 엄청 크구나.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12시 반이고 계속 먹다가 운동을 이제야 갑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숙소 안에 있는 헬스장 갈 거고 여기 형이 사는 숙소인데 숙소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 진짜 미친 거 같아요. 저희 형 소개를 드리자면은 해외 게임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주변에 숙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만큼 월세도 많이 나가요. 아무튼 저는 여기 있는 동안에 최대한 많이 누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이라서 아무도 없네요. 오늘 하루가 끝났고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신나는 태어난 김에 쇠질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